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주시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검토를 다 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꾼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 청주시 기업지원과가 만든 7장짜리 내부 보고서입니다. KTNG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안과 아예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이 없고 투자 대비 효과도 의문이어서 사들이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범덕 시장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보고서가 나온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연초제조창을 매입하기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최진현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세금 3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이 당일날 불과 20분, 30분 사이에 뒤집어지는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간부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고 실무부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재판을 종결하자는 국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방은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한 혈세 낭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를 둘러싼 의혹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뇌물을 받은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진실 공방만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